이 대결 어떻게 될지 마지막 초성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문 선생은요. 예술로서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문학인인데요. 그는 시와 소설, 영화 등 다양한 작품으로 조국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시문 선생의 대표작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작품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떻게 알아? 조국 광복의 염원을 드러내다, 저항시 이것.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르다, 소설 이것. 그리고 정답! 신민지. 예! 그리고 정답! 신민지. 예! 정답! 신민지. 예! 야야! 자, 로이 알록 선생님이 먼저 정답을 외치셨습니다. 첫 번째. 자, 예, 자, 정답은 뭡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왔다. 그리고요. 두 번째. 소설. 상록수. 소설. 상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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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위화도 회군. 우와! 위화도 회군. 우와! 아, 자, 5초. 안 돼. 먼 똥이 들 때. 먼 똥이 들 때. 로이 선생님. 로이 선생님.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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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정답을 항상 요만큼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빨리 외출했잖아. 까비 까비. 야, 아니 근데 이걸 한 번에 맞추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날이 오. 세 번째가 조금 그렇군요. 그날이 오늘이네요. 그날이 오늘이야. 다음 주 녹화 몇 시예요? 다음 주 녹화 몇 시예요? 억울해서 한 번 더. 아, 미안해. 꽉 찼어 지금. 꽉 찼어. 안 돼요. 예. 자, 세 분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정말 잘했어요.